네,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6월 28일 날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강덕구원님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모여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사건이 발생했다. 노선이 55%가 휘고 7km를 남아하여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일가 땅이 잔뜩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되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는 무려 수천억이 더 들어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수십 년 예탄을 통과한 그러면서 아마 그때 기자님들도 놀라시고 그리고 6월 29일 날 국토위 상임위에서 김두관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대정 그 원희룡 장관의 질의를 하고 원희룡 장관이 당황하고 뭐 그럴 리가 없다. 뭐 늘공이 잘못한 거다. 눈치 없이 추진했다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변하여 원한을 백지화하고 김건희 고속도로를 강행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사건 공익 폭로 그리고 문제 제기 1주년을 맞이해서 당시에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셨던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강덕구님을 모시고 다시 1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해결이 안 됐다는 것 굉장히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 이슈를 덮고 지금도 김건희 로드로 고속도로를 휘게하려고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대응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셨던 양평 군의회 최영도 의원님 군의원님 오셨습니다. 여주 양평 지역에서 살면서 이 문제를 역시 주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했던 양평 여민동락 대표 김현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명까지 당하셨죠. 법원의 소송으로 다시 승소를 복귀하신 양평 군의회 여현정 군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맨 왼쪽에 그 이후에 이제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이런 게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핵심 문제다라는 걸 파악한 시민들이 꾸린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박승봉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또 국토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 민주당의 정우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맨 처음 5월달, 6월달 제가 먼저 방송으로 또 시민들께 알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민생경정구소 임세훈 공동소장 오셨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강득권님께서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열차게 변경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섭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특혜 의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과연 왜 종점을 변경했는가 이 한 문장의 의혹을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완벽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소를 못한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정답의 97-8%는 나와있는데 마지막 퍼즐을 어떤 세력이 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라는 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기자회견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의혹을 검증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한 것과 같은 엉뚱한 말로 검증을 방해해왔지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해소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실 규명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은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 퍼즐을 맞춰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것처럼 윤석열 처가 이익을 위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추진된 사업을 행정체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백지화시킨 행정농단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민농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이용당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것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양평군의 차원에서 열심히 문제 제기하셨다 제명까지 당한 고통을 겪으셨던 양평군 여현정 의원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고속도로 전사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처음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이 초유의 게이트가 폭로되고 싸움을 진행해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실들이 의혹들이 또 진실로 밝혀지는 그런 싸움을 진행해 왔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양평 국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불법 종점 변경 소식에 너무나 많이 충격받고 분노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왜 종점이 갑자기 합의되고 조율되어서 결정된 원안 노선에서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땅으로 옮겨져야 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리고 그런 종점 변경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 그리고 양평 국민들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좀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287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개혁국회에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양평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변경 노선을 계속해서 스리슬쩍 문건에 올려놓고 변경을 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대리인 양평의 김성교 전진선을 앞세워서 종점 변경을 강행하려는 그런 꼼수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국정조사를 통해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밝히고 처벌하고 원래대로 고속도로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해주시기를 좀 촉구드립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종합특검 반드시 실시해서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정조사와 함께 또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는 특검을 투트랙으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는 방향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에 이 이슈가 예타를 어렵게 통과한 것을 보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양평 주민들과 전직 공무원들의 공익제보를 받아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폭로한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형 정부소장 임세윤입니다. 지금 오늘이 딱 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폭로했었을 때 1년 후에는 무언가 바뀌고 정비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등을 통해서 무언가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고속도로, 이른바 이제 김건희로라고 하는 그런 꺾기 위한 수작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발주되는 도로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도로 현황은 국회에 보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된 바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단 한 건도 추진 현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KDI를 통과한 원안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김건희로라고 하는 그 논란의 노선입니까?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노선 변경이 문제가 되자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본인이 알았다면 장관과 정치 생명 걸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자 원희룡 장관이 그저 충격요법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을 황당하게 하고 일타 거짓말쟁이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나 했더니 일타 거짓말쟁이께서 인천 계양에 가셔서 제1야당 대표와 겨루겠다고 총선에서 나섰고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거기에 벗어나 양평고속도로를 무한쉴드 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매우 이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고 계십니다. 또 얼마나 그 양평고속도로만큼 그 다른 그분들의 그 무언가의 비리를 쉴드를 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우 궁금했던 것은 그 영원 불멸한 그 정치 생명 어디까지 갈 건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꺾이는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해먹고자 하는 꺾이는 마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일가를 수호하기 위해 당대표를 나서겠다고 하시는 전직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무운을 빌겠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기자회견했었죠. 백지화한다고 했는데 메모를 꺼냅니다. 이 시점부터 서울 양평고속 전면 백지화하라고 어디선가 지시를 받는 것을 읽다가 본인이 하들짝 놀라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당황해서 말을 바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팩트TV, 안진걸TV 등에서도 생방송 또는 또 녹화방송 해주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평 주민 직접 오셨습니다. 양평 여민동락의 김현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평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연호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국정농단, 비리와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는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루빨리 국정조사에 돌입하고 고속도로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평 공공지구 중대 비리, 남한강 휴게소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고 이를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김건희 종합특검도 특검법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법 등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여전히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가 경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사익 경영에 몰두해 있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즉시 원안대로 재개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에 앞서서 현실에서 곧 분노한 민심에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 김현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체 양명주 10년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차장댕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가 특별한 연루는 없고 뒤에 세 개만 연루된 거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로비의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태원 참사도 어제 그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맨날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황당한 음모론에 심취했다라는 강력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김건희 여사 연루됐다는 것을 저희는 추정할 수 있는데요. 2020년대 박승복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대 박승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 몰상식이 상식인 시대, 탈이성과 탈합리화가 이성과 합리라고 외쳐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파렴치와 모렴치가 염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예전엔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차 양명주 이 특검은 이루어져야 되고 국정조사도 바로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발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애국민주 시민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너머에 계시지 마시고 카메라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기자회견이어서 촛불행동이 윤석열 탄핵 국민들의 청원이 지금 보니까요 40만이 돌파했네요. 42만이 그걸 계기로 탄핵 돌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원래 우리 촛불행동이 또 윤석열 탄핵을 꺼내든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중대 조작 범죄 사건이고 양평 공흥지구 비리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최재형 목사께서 탐정 취재를 하고 그것을 공개할까 말까 엄청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뇌하셨을 때 그 공개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조작하는 그 놀라움, 뻔뻔함, 대담함 보고 안 되겠다, 폭로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됐다는 걸 여러 번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주당 정우로운께서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을호 의원입니다. 양평 3종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 수많은 물음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 자원에서 추진된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의 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무책임하게 백지화를 선언했고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둘째,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입니다. 셀프 제한하고 셀프 개발한 변경노선 인근 아파트 건설의 분양 매출이 798억 원에 달함에도 최은순 여사와 그 가족 일가의 회사는 지자체에 개발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셋째, 남 양평 휴게소 특혜 의혹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 인근의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에게 넘어간 의혹까지 국민들은 쉽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평 군민들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군 당원들도 사업 백지화 철회를 위해 무기한 단층 릴레이에 돌입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특정인만 이득 보고 온갖 피해는 양평 군민과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여전히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양평 군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양평 3종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서 강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처리하여 국정농단의 사태를 꼼꼼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털고 국민 기반적 행태에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으로 의원님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님들께도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 주에 국토교통위 간사원, 국토교통위 이슈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오늘 강득구 의원님, 정으로 의원님 이제 공익제기, 공익폭로, 공익제보 1주년 기념 기자회견 한 거에 이어서 상임 차원에서 정식으로 나서겠다라고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국토교통위 의원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신용한 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양심선을 했죠. 선본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도 민원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인수위 시절에 이렇게 획책한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도 인수위 5일 만에 5월 29일 인수위가 있었던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한 다음에 5일 만에 55%의 노선을 변경하고 7km를 남아하고 수천억이 더 드는 안을 음모를 이렇게 자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이 밝혀질 것입니다. 또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예,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익 폭로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앞장서 활동해 주셨던 우리 양평군의 최영보 군의원님, 여현정 군의원님께 생방송으로 보이신 많은 시민들께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자님, 저희들 기자회견 마치고 이어서 촛불행동 탄핵 청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 그 역시 많이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